평당 저희가 58만 원대. 한 시점이. 57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예, 3,300. 3,300만 원에. 네. 평균 60평대. 이런 개인 캠핑장 대표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 제가 직접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신뢰를 많이 해 주시고 중고 캠핑카 아직도 비싼 수수료 내고 사고 파시나요? 완전 무료 직거래 어플 캠핑 이제국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너무 간단하고요. 누구나 무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 성능 부분이 걱정되신다면요. 캠핑제국 안심중고 진단 편협점에서 실비만 받고 성능 진단 해드립니다. 캠핑제국 앱은 현재 6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아 매일 2천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캠핑제국 검색 후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전국에 계신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에 2천 명 이상의 소비자분이 들어와서 제품 가격 비교, 구매까지 이뤄주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지금 산 속에 이런 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 사방에 전원주택단지가 쫙 둘러싸여 있고 이 안쪽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작은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네, 선을 그어놔서 보통 한 평균 60평대 이런 개인 캠핑장 건물을 갖다 놔도 되고요. 아니면 캠핑카, 카라반 같은 거를 갖다 놓고 개인 캠핑장으로 쓸 수 있는 강원도 홍천, 홍천읍 산마치리에 있는 네, 홍천 뜨락 네, 5차 단지 옆에 있는 이런 개인 캠핑장 분양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그 전원주택들은 다 이 한 회사에서 분양한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대표님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천뜨락 네. 권호진 대표입니다. 홍천뜨락이 네. 지금 꽤 오래됐죠? 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어디 분양하셨습니까? 양평 용문역에 네. 예, 1단지부터 4단지까지 하고 네. 지금은 이제 홍천에서 네. 5단지, 6단지, 지금 네. 7단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밑에 지금 아래쪽에 네. 저 아래쪽에 지금 단지가 6단지죠? 6단지요. 6단지. 거기는 네. 아예 평수가 큰 전원주택. 예, 거기는 230평. 250평 네. 이제 정주할 수 있는 땅으로 네. 네. 해서 지금 95% 분양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도 지금 다 분양이 된 예. 그런 예. 여기 이제 5단지 여기도 다 대표님 네. 소유의 땅에서 예. 직접 토지주가 직접 분양한 예. 분양하고 시공도 네. 해드리고 네. 그러한 네. 곳입니다. 홍천뜨락 네.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총 몇 개 필지죠? 총 지금 17개 필지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세컨하우스를 지셔도 되고 네. 카라반이나 네. 또 글램핑 또 나가서 이제 그 텐트 치고 여기서 야영할 수 있는 네. 나만의 이제 토지를 네. 이제 소형 평수를 사서 자기 취향에 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자기 이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입지적 위치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주소가 네. 강원도 홍천군 네. 홍천읍 네. 산마치리 네. 번지수가 464의 4번지 464의 4번지 네. 네비를 찍고 오시면 네. 여기 앞에까지 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차 들어오게 돼 있고요. 네. 여기는 지금 라인 근하는데 여기는 도로인 거죠? 예, 예. 아스콘 도로가 깔리는 건가요? 예, 아스콘 도로 포장할 거고 네. 그다음 필지 내는 네.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 예, 네. 도로로 할 거고 필지 내부는 세석. 네. 이제 세컨 도로 쓰시는 분들은 잔디를 깔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네. 세석을 깔아서 풀이 나지 않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석을 깔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석까지 깔아 주시는 거예요? 예. 세석도 깔고 도로 네. 포장도 하고 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우수관로 네. 그 다음에 정화조 네. 우수 나가는 거 또 네. 수도 네. 수도 계량기 네. 그 다음에 전기 통신까지 네. 전부 매립을 해서 소비자께서는 오시면은 바로 카라반을 놓든 뭐 이동식 주택을 놓든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컨셉으로 평균 60평대예요. 예, 57평부터 시작해서 네. 평균 60평대가 주류로 평당 가격은 얼마예요? 그런 평당 저희가 58만 원대 58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3,300만 원부터 한 57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예, 3,300부터 3,300만 원에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인허가비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예, 있고.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예. 내시면 바로 네. 소유가 네. 네. 넘어갑니다. 네. 자, 근데 이게 50평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지금 네.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근데 건폐율이 나오죠? 네. 건폐율이 얼마 나오죠? 40%요. 40% 나오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40%니까
있으니까 네. 뭐 충분히 내가 20평 이상을 주택을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땅이죠. 예, 예. 그런 근생으로 예,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를 네. 받아서 네. 1가구 1주 1가구 2주택에도 자유롭게 네. 에, 그렇게 해 놨고요. 또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네. 이제 예, 예.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짓더라도 네. 1가구 주택에 포함 안 되게 예, 어차피 짓잖아요. 포함이 안 되는데 네. 또 여기도 근생으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처음부터 그냥 근생으로 허가를 다 내는 상태예요. 주택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주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예. 그래서 이 건폐율이 40% 나오기 때문에 네. 거의 여기서 보시면 한 20평대 주택을 예.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사실 세컨 하우스를 쓰기에는 20평 너무 크죠. 크죠. 네. 보통 이제 10평에서 15평. 네. 그래서 이제 예, 바베큐 존 만들어서 네. 거기서 바베큐 해 드시고 그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그리고도 면적이 보시다시피 많이 남아요. 네. 거기다 이제 불멍할 수 있는 장소. 파이어피트. 네. 예, 해서 거기서 바베큐 구이도 해 먹고 네. 불멍도 할 수 있고.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네네. 보시면 이렇게 선을 다 그어 놓으셔갖고 이해하기 편하게끔. 네. 이게 뭐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좀 건물을 갖다 놓고 조경을 하고 막 그러면요. 네.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럼요. 이게 거리가 충분합니다. 네, 여기 펜스도 치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그런 네. 공간들을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3천만 원대에 57평. 네. 수도권 기준으로 1시간 반, 1시간 거리. 예, 그렇죠.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면 천호역 기준으로 네.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중앙고속도로 홍천 IC에서 예. 6분 정도. 6분. 차로 6분. 예. 네. 그리고 여기서 홍천 읍내. 예. 거의 도시죠. 읍내? 도심까지 예, 예. 예, 네, 마트, 5분. 예, 마트도 있고 뭐 네. 5분이면 충분히 나갑니다. 5분, 네, 네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오도이촌에 네. 5일 정도는 도시에서, 네, 네. 이틀은 이런 저런 네. 공간에 와서 자신만의 네. 시간을 갖는데 네. 이 연못을 좀 보겠습니다. 연못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뭐 낚시터라고 해야 됩니까? 아,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 틀린데 연못. 네. 또 되고 네. 낚시도 할 수 있게 네. 여기다가 저희가 향어가 지금 현재 50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참붕어 500마리 네. 그 다음에 향어 네. 20cm 손맛 보는데 네. 좀 손맛을 느낄 수 있으려면 한 20cm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700마리 그걸 주문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여기다가 다 방생을 하려고 이게 연못 여기 지금 낚시 더 이게 예.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연못만 200평. 아, 200평.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네.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낚시를. 예. 외부인은 전에는 외부인도 와서 여기서 낚시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분양 수분양자가 들어오시면 네. 수분양자 전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소위 말해 손마터. 네, 손마터. 잡아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예, 먹지 예, 예. 않고. 근데 이 물 자체가, 네. 여기에 약수터가 있는데. 아, 이쪽에요? 예, 네. 아주 맑아요. 네. 그냥 1년 12달 마르지 않고 흐르는 약수터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물이고, 네. 이 물이 바닥까지 다 투명하게 비쳤었는데, 네. 이 물이 요번에 이제 고기를 넣으면서, 네. 고기들이 향어가 바닥을 네. 헤집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약간 요런 탁한 모습을 네. 고기가 만들더라고요. 네. 네. 깊이는 얼마나 되나요? 깊이는 지금 바닥을 경사를 줬는데요. 아, 예. 저쪽은 1.8m, 네. 이쪽은 50cm. 아, 네. 뭐 인공 연못인가요? 예, 인공입니다. 인공 연못으로. 예. 아.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긴 도로예요. 예. 연못을 기준으로 동그랗게 다 아스콘 도로가 깔리는 거고, 이 안쪽에 이제 분양 예. 평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선을 그어놔서 그렇지 들어가면 굉장히 넓거든요. 요거는 한 60평 되겠어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한 70평 정도 됩니다. 70평. 예. 예, 작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자기 공간을 할 수 있는데 예. 여기가 총 홍천뜨락 여기가 이제 7단지의 네. B구역. 예. B구역입니다. 예. B구역에 몇 필지인 거죠? 예, 17필지. 17필지. 네. 연못을 둘러서 몇 개죠? 연못 주변에 17개 필지가 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변경이 됐는데 변경 네. 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7개가 네. 쪼로로 그렇게 요거는 네. 네, 이제 네. 네. 예전 변경 전입니다. 네, 변경 전에 이렇게. 네. 어쨌든 요 위치 네. 그대로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제 도로가 옛날에는 이게 외부에 있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안쪽으로 네. 변경을 했고 네. 좀 더
평수를 늘리면서 20세대를 17세대를 줄여놓은 겁니다. 아, 예전 겁니다. 줄이는 도로는 이제 안쪽입니다. 바깥쪽이 아니고. 예, 자기 필지에 자연스럽게 주차도 할 수 있고, 주택도 짓고, 불멍장소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면적입니다. 평당 58만 원에 58만 원 하는데 60평대. 요 주변에 지금 현재 전원주택 분양 받으신 분들은 평당 75만 원입니다. 지금. 75만요? 예. 75만 원씩 분양을 받으셨고 또 요 밑에 있는 6단지 전원 단지도 3년 전 가격이 지금 65만 원에 분양을 완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58만 원이면 요거는 이제 소형 주택을 부담 없이 구입을 해서 좀 가볍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가를 대폭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장점이 또 60%의 대출이 또 나와요. 아, 이쪽이요? 토지의 대출이 3,300만 원 경우에 대출을 받게 되면 한 자기 자본 1,7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자기 소유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담보 대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금융권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 홍천 뜰락이 워낙에 개발 오래 하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그 은행도 소비자가 고를 수 있어요. 아, 고를 수 있게끔. 저희가 보통 5개 은행을 다 조인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시면 위치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는 위치도 달라지네요. 이제 아침 점심이 틀리고 또 요 시간 늦은 오후 시간대가 좀 틀리죠. 이렇게 다 평지입니다. 평지로 돼 있어서 쪼르륵 돌아서 이렇게 원형으로 저기 포크레인 안쪽에도 좀 공간이 있던데요. 거기는 이제 이번에 더 필레츠 기성 이동식 주택 소형 평수를 맞춰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공은 끝났죠. 제작은 끝났어요. B구역인데요. B구역은 만약에 이제 분양이 끝나게 되면 입주가 아니라 입지죠. 입지. 집이 없으니까 일단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게 한 언제쯤 가능할까요? 여기는 뭐 거의 끝나가고. 저희가 4월 달이면 바로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요. 4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보시다시피 자재를 다 지중 공사하려고 다 준비 중인데요. 지중 공사하면 4월 달부터는 모든 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 바로 와서 소유권 이전하자마자 여기서 바로 캠핑을 할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못에서 또 저 산을 보면은 저기 산이 무슨 이름이죠? 오음산입니다. 오음산. 오음산은 이제 다섯 가지의 소리가 난다 해서 오음산인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3월인데도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 진짜 볼만하겠네요. 아주 뭐 안개가 이 골짜기 안개가 낄 때는 저 봉우리만 이렇게 보이면서 아주 굉장히 운치를 더하죠. 너무 멋있어요. 저 여기는 이제 물탱크 같은데요. 지하수입니까? 지하수를 해서 담수를 해서 여기 B구역 세대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물탱크를 설치를 용량이 꽤 크네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왼쪽으로 보시면 저기가 이제 필레츠 그 이동식 주택이 들어갈 자리인데 3평하에다가 썬룸 썬룸 해서 총 저기 7평 7평 썬룸 포함해서 7평 여기 뷰가 좋은데요. 여기서 뷰를 보시면 여기 설치할 위치죠. 지금 기초해 놔주셨는데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필레츠를 올려놓는데 여기서 보시면 와, 바로 오음산 뷰가 바로 나오네요. 여기는 뷰가, 여긴 또 여기대로 또 뷰가 좋아요.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도 이 앞에까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 면적 더. 대략 한 70, 80평 되겠네요. 여기도 한 80평 정도 나와요. 80평. 이렇게, 아마 여기 가로등, 거기가 경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여기도 위치 좋네요. 좋아요. 여기 이제 나만의 공간. 여기 이제 산마치리, 홍천 산마치리, 여기도 주변에 위시설이라든가, 뭐 소음시설 또는 뭐 그런 시설이. 뭐 축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축사라든가 오염될 요소, 또 소음의 요소도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미 벌써 뭐 100여 채가 넘게 여기 주변에 입주를 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는다는 이유는 뭐 거의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A구역이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 건너편입니다. 저 포크레인 저 건너편에
이쪽에 A구역이 있습니다. A구역이 몇 평이죠? 예, A구역은 저희가 3,000평 지금 29세대. 아, 29필지. 예, 예. 30평에 29필지. 예. 거기 평수가 좀 큽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네? 한 10평씩 더 크게 매치를 했어요. 한 98에서 90평대. 아니야, 그 70에서 90평이 주류예요. 아, 평균 80평 정도 되겠네요. 예, 평균 80평. 아, 거기도 예. 가격이 동일합니까? 가격은 거기가 65만 원으로 아, 책정돼 좀 더 가격이 예, 거기는 여기하고 또 가격대가 또 틀려요. 어. 예, 거기는 토지 매입 가격도 상당하고 네. 또 거기는 토목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거기는 이쪽보다 한 7만 원. 네. 예, 7만 원 정도 좀 더 가격. 자, A 구역은 총 3,000평에 네. 29필지가 들어가고요. 네, 네. 7월 정도에 이제 입지 가능한 거죠? 예, 7월부터 가능해요. 7월부터 가능하고 예. 그 이제 지금 임야인데 이제 네. 대지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렇죠.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하면 네. 바로 대지가 되는 거고 네.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네. 지목만 여기 같은 경우는 B구역은 유원지로 돼 있고 네. A구역은 임야로 돼 있지만 네. 이미 모든 공사가 끝난 상태는 지목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이미 대지화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건물을 네. 올리면 바로 되는 거니까. 네. 지목이 그때 바뀌는 거니까. 네. 그때 만약에 건물 안 될 경우는 1년씩 연장을 해야 되죠. 계속 연장을 해나가야죠. 네. 그렇죠. 네. 자, A구역 한번 지금 조감도 좀 보여주시죠. 네네네. 보시면 지금 드론 영상으로 봤던 곳이 바로 옆에 있는 A구역인데 총 29개 필지로 해서 도로. 그래서 여긴 거의 뭐 전원주택단지처럼 돼 있네요. 네, 전원과 네. 그러니까 이제 세컨하우스와 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이동식 주택 네. 예, 또 뭐 야영장 캠핑카 네. 여기는 뭐 본인 취향껏 네. 원하시는 대로 갖다 놓으실 수 있어요. 홍천 뜨락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시면 네. 좀 자세한 정보 카페가 또 있으니까 네네 저희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네. 요즘 이제 트렌드가 마당은 넓게 집은 작게잖아요. 네. 그죠? 난 그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카라반 같은 거 네. 모터홈 네. 아니면 텐트만 쳐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미 여긴 유원지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저희가 한 소형 평수로 네. 10평에서 15평짜리 5가지의 디자인을 지금 설계를 해놨어요. 그거를 손님들이 원하시면은 보통 5,500에서 6,000만 원대거든요. 그걸 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원하시면 소비자 나중에 소비자께서 오셔서 그런 디자인도 보시고 네. 또 기성 제품 나와 있는 것도 비교하셔서 네. 자기 본인들이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가서 건축을 하셔도 되고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 네. 카라반을 가져와도 되고 텐트를 쳐도 되고 네. 예, 저희 홍천 뜨락 벌써 15년 차가 됐는데요. 저희 뜨락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뜨락에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전원주택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캠핑을 할 수 있는 또 소형 토지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7단지 A구역, B구역은 소형 택지에 나만의 캠핑, 개인 캠핑 부지를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대표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 제가 직접 지금 살고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분양받는 분이나 또 입주하신 분들이 네. 신뢰를 많이 해주시고 또 무슨 문제 있거나 이러면 뭐 바로 저하고 일 추진해가면서 상의해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큰 무리가 없고 네. 저도 뭐 주민들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꿈꾸는 사실 네, 그렇죠. 꿈꾸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곳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많은 분들 우측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 실제로 와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주소를 네. 홍천읍 삼마칠이 네, 464의 4번지 464의 4번지 네. 찍으면 바로 여기 예, 저희 부지에 도착합니다. 영상만 보고 예.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